서울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. 어제와 오늘 모두 195명이 응시했지만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미리 시험장을 알려가지고서 2개월 전에 교육을 받게끔 해놓고 시험을 실시한다든가. 여기는 이렇게 해놓고 시험장 하는 데는 없구만. 자동차는 하루 사이에 서울에서만 520대, 전국적으로는 2200대씩 매일 늘어나고 있습니다. 이 길이 7시 넘으면요 엄청나게 밀려요. 주차장이 차가 많아가지고 차를 세울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운전면허 시험장에 일단 들어선 사람은 최소한 한나절 이상 허비할 각오를 해야 합니다. 아마도 세계화 그 반대편 지역이 있다고 하면은 운전면허 시험장과 오늘 이제 주행 떨어져서 주행 이제 접수하고 2개월 기다렸다가 8월 달에 봐야죠. 그러니까 총 6달이 걸리는 거죠. 시험을 합격한 후에도 곧바로 밖에 나가서 운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. 새로운 기능시험 시설을 도입한 서울 도봉 운전면허 시험장. 어제와 오늘 모두 195명이 응시했지만 단 한 명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. 제가 이번에 9번을 보는데 새로 바뀐 운전면허 기능시험이 처음 치러졌는데 무려 93%가 합격을 했습니다. 하지만 시험이 너무 쉬워진 탓에 차를 몰고 도로에 나갈 수 있을지 걱정하는 합격생이 많았습니다.